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공부해볼 시간입니다. 3부는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전무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무료 상담 전화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입니다. 어떤 정보를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8분, 2019년 6월 준공됐고요. 가져오신 층수는 5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욕실, 베란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엔 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6,5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7,500만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1억 6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강남은 이름 자체도 그냥 프리미엄이 붙는 곳입니다. 논현동으로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입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물건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데 자,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입지와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같은 경우 이 강남구 논현동, 특히 이 논현 1동 지역 같은 경우엔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강남역에서 끌어올려져 오는, 올라오고 있는 이 상권에 대한 확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9호선과 지하철 7호선 모두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자, 향후에는 신분당선까지 연장될 예정이니까 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자, 이 신분당선까지 연장이 되게 된다라면 자, 이 2호선 라인 강남역 주변에서 일어나게 됐던 많은 상업시설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그리고 직장인들의 이 인구를 이 강남구 논현동이 끌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오늘 발표된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자, 이 강남역을 찾아오던 인구들이 이제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7호선 논현역 쪽으로 계속적으로 분산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연장이 되게 된다라면 종점이 강남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1차로 신사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 자, 바로 많은 유동인구의 확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 더블역세권인 라인으로 변모가 되는 곳이 이 강남구 논현 1동이라고 내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상업시설의 발전이 끝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상업시설의 발전은 바로 임대료의 상승, 집가의 상승, 그리고 매매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남구 일대에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들, 특히나 먹자골목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먹자골목과 함께 바로 이 가구거리, 논현동에 있는 가구거리 일대도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논현동 일대에 있는 서울 세관이 이 강남구 논현동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임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만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대해서는 저녁 시간대, 저녁 약 7시에서 8시 정도 퇴근하고 난 다음 시간대에 이 강남구 논현동을 방문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눈으로 판단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초동, 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넘어가게 길만 건너가게 된다면 서초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 이 서초구의 마지막 나은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죠. 자, 논현 1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바로 삼성동, 이 강남구 논현동의 오른편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 중에 또 하나, 자,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 이제 공사 막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이 마이스 산업단지의 중심으로서 거듭날 이 삼성동, 논현동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5분이면 도착 가능하고요. 자, 걸어서도 약 20분에서 25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다양하고 유망 있는 지역,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이곳 논현동인데 자,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 자, 2차 공사, 신분당선 2차 공사 용산까지 뻗어 나가게 되죠. 용산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용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마을산업단지, 그리고 첫 번째 마을산업단지, 삼성동, 이 두 지역을 모두 끼고 아우르는 지역이 강남구 논현동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신다면, 자, 그 지역이 얼마만큼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중심, 특히 논현 1동 일대의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 왜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나 영동대로 지하사업 등 10년 이상짜리 장기적인 개발 호재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건물 같은 경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방 두 개에 넓은 거실까지 잘 나와 있는 투룸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다양한 옵션들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것보다도 자, 베란다가 집보다 더 넓은 베란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베란다까지도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거의 평형대가 20평형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크기라고 내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남 일대 2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주택들, 고급 주택들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는 점 잘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가격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6,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전세 예상가 좀 낮게 잡아서 3억 정도로 내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6,5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도 뭐 120에서 130 정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처가 한 곳 더 남아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